집에 어이없는 쇼핑. 오이 좀 사와 했더니 세상에 한 박스를 사왔는데, 이건 한국형. 한국 농장에서 나오는 백다다기 오이. 이건 키로에 7불. 20. 이걸 한 박스를 사왔대. 엄마가 못 먹으니까 그래도 오이 양념장 찍어서 이거라도 먹으니까 한 박스 사왔는데 72불이나 해서 미쳤어, 미쳤어. 이거는 세상에 너무 아까워서 이거 오이 소백이 해가지고 다 나눠 먹어야지. 이걸 그냥 양념장 찍어 먹냐. 미쳤어, 미쳤어. 그랬어. 오케이. 그랬더니 남편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또 호주 오이, 이거는 또 먹는 게 부드러운데 오이 소백인 못해 물러가지고 이거를 또 사왔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글쎄요, 이런 미친 쇼핑이 어딨어. 오이가 무슨 100%나 이렇게 사야 되나? 아,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냥 입맛 없으면 못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세상에. 요즘 한 일주일 동안 오이로 먹어가면서 연명하고 사니까는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지만은, 아, 이건 단단해가지고 아구도 아프고. 세상에. 그래도 이거 72불어치, 10kg 한 박스 한인식품이 다 갚았대. 말도 안 되는데 또 거기에 미쳐가지고 미쳤다고 막 혼내고 있는데, 이거를 또 이거 먹으라고 이걸 갖고 왔어. 이거를 오이소백에서 나눠 먹을까? 다음 주에 희수 생일이니까, 막둥이 생일이니까. 4살 됐어요 벌써. 그러면 생일날 먹게 오이소백이 할까 했더니 그말 듣자마자 이거 얼마든지 이거 먹으라고. 매일 먹는 거. 이건 또 키로에 4불짜리예요. 또 이것도 10kg 40불. 110불어치 오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미쳤지, 미쳤지. 그냥 아, 부녀지간에 미쳤어. 쇼핑, 오이 쇼핑이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아, 나를 돌아버리게 만들어. 아, 이런 넘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아, 참. 그냥 100불 주면 내가 재단을 하나 사고 말지. 내가 행복할 건데. 에이. 또 오래간만에 한국형 백다다기 이 장마철에 나왔네. 맛있게. 꼬부라지지도 않고. 에이. 오래간만에 오이 소백이 해가지고. 아들래, 둘째 딸래. 우리 나눠 먹자. 이거는 양념 된장 찍어 먹고. 아, 정말 오이 쇼핑이 110불이 뭐야, 이게. 미쳤지. 가위 하나만 가지면은 이게 해결돼요. 고추. 얼른 고추도 있고, 부추, 전구지, 또 파. 가위로 싹둑싹둑싹 썰어서 요거로 오늘 저녁에, 아, 오이 소백이 거리가 됐어요. 아, 부추 이 장건은 싫어서 귀찮아서 패스. 다 잘라주면은 새로 나오겠지. 잘라주고 올라갈까? 이렇게. 아, 굵은 것도 있는데 새로 채운다고 한게아 귀찮아서 이렇게 다 잘라주고. 그러면 새로 밑둥지가 굵어져서 다음에는 같이 먹을 수 있겠지. 아, 귀찮아요, 다듬는 게. 다듬는 게 귀찮아서 못 먹어. 같이 올라오면은 잡초처럼 잡아당기고. 아이고. 뭐야 이거는. 머리끄댕이 잡아서 당겨도 안 오는데. 뿌리 뽑으면 안 되니까. 아휴, 여기서부터 자작자작 이렇게 먹고 남는 거는 잘라주면은 밑에서부터 새로 밑둥지가 굵어져 나오니까 이렇게. 아휴, 깨끗하다. 이렇게 텃밭 아쉬울 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부지런하면은 다
다듬어 먹겠는데 귀찮아서 못해요. 게을러서. 이렇게. 그치. 이거 맞네. 자, 됐죠. 가자. 됐어요. 이게 굵직굵직한 게는 사실은 이거는 씨뿌려서 나오는 거. 굵직굵직하게 나오는 이런 거. 이런 거 먹을만 한데, 아우, 다듬는 게 안 돼. 이거 귀니피고 밥. 귀니피고 밥 잘 먹어요. 매콤한 것도 아니면은 닭져도 되고. 우린 먹을 살 먹을 입이 많아요. 좋아요, 좋아. 아롱이가 다 이렇게 막 밟아놔가지고 미나리 꽃이 피네. 꽃이 피는 건 놔두고 이렇게 이런 거 부드러운 거 안 부드럽다. 꽃 버리고 안 부드럽다. 질기다. 질기다. 해가 뜨겁기 때문에 이것도 다 쳐줘야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순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물만 채워주면 돼. 비가 오니까 물은 채워줄 거고. 와, 미나리 향기 너무 좋다. 농사지어서 기니피고 주네. 무지하게 잘 먹어요. 와, 이렇게 미나리 농사. 이게 잘라주고 물 채워주면은 습기가 있으니까 지금 괜찮은데 비 올 거예요. 히히, 좋아, 좋아. 미나리 향이 얼마나, 잘리면서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하하하, 이렇게 오이 소박이를 담가서 둘째 딸네 집, 또 아들네 집 주고, 우리도 맛있게 냠냠. 맛있어요. 계란 안 매울게 해주자. 안 매운 거 알려줄게. 이모 차 타고 나가자, 미니미. 자. 좋아요. 새로 카페를 크게 만들었는데 쇼핑센터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짜고 가짜고 섞은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나도 집에다가 이렇게 아 진짜 가짜 진짜하고 가짜하고 섞어놨어. 헷갈리게. 아 좋아 좋아. 쇼핑의 즐거움은 먹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햄버거라고. 햄버거 치즈버거. 치즈버거. 와 살고? 예, 여기는 할머니는 아사이보. 그치. 이거는 뭐야? 램볼. 램볼? 양고기? 어. 양고기 볼. 아, 양고기 볼. 할머니는 아사이 볼. 딸기? 포크로 먹어. 잘 먹을게. 땡큐. 꽃이, 이렇게 배트맨 박쥐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는데, 이렇게 활짝 피는 게 살짝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딱 오그라졌네 뒤로. 이렇게 속에 또 꽃이 피는 것 같아. 꽃봉오리 같아 속에가. 오, 저게 피는 걸 기다려야 되네 그럼. 이렇게 다시 봐도 신기해.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필로덴드론 잎인데 요게 필로덴드론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렇게 연두색으로 나와가지고 까매지면서 탁 터지면서 그 속에 꽃이 또 피는 것 같아요. 속에 꽃이 또 핀다고 들었는데 궁금해 궁금해. 좋아요. 이뻐요. 치치치치. 이거는 이렇게 안 벌어졌어. 벌어지는 중. 벌어지는 중. 이렇게. 아, 요거는 자른다고 안 잘랐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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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떨어졌어. 여기서 끊어져가지고 오오 오, 이렇게 훅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야야야야 이렇게. 오, 꽃이 피면은 어떤 모양일까.
오, 빨간 수술이란 말이야? 이렇게 왜 물컹하게 다 물렀나? 오, 이게 이건 하얀 게 아니라 빨간에 이게 아, 꽃이 속에가 피면은 저게 봉우리가 빨갛단 얘기예요 이게. 여기 빨갛게 보이나? 이렇게. 어, 좋아. 여기는 저 딴 거는 하얗는데 이렇게 하얗는데 이거는 빨갛게. 와, 꽃마다 다 자기 개성이 따라 있으니까 갈라나 오나 좋아. 이렇게 풍력초 요거는 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키워야지 꽃이 끝없이 이렇게 피고 이렇게 나무의 그늘에 갈아서 베지도 않네. 이 정도로 엄청 공간을 많이 자리해요. 그래도 씨를 파종해 가지고 씨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어떤지 이제 키워봐야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워봐야지 이뻐. 이렇게 씨 뿌려서 새끼 싹 트고 이렇게 큰다는 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씨앗 보내드렸는데 한국에서도 잘 키웠으면 좋겠다. 꽃이 이뻐요. 조금만 풍노초 그 꽃하고 똑같아. 풍노초 꽃은 똑같은가 할 정도로 이뻐요. 오, 리갈 꽃 폈네. 여기 위에서 햇빛이 나오니까 위에는 꽃이 올려놨더니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네. 오, 이뻐. 역시 제라늄은 햇빛이 있어야 돼요. 해가 나니까, 오, 이렇게 해가 나니까, 아, 이렇게 좋아. 풍노초 얘도 제라늄이라고 했지, 너도. 공간 너무 많이 잡아서 비추 완전히 이렇게 제라늄 강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요거 석소름 이렇게 석소름이 노딩 바이올렛 석소름 스트레프 카퍼스 석스름 이렇게 꽃이 버건디가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으니까 좋아. 이렇게 아 너무 다 등돌려 놨어요. 그냥 해 따라가느라고 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길래 등돌려 놨어요. 드들어가라고 요거 안 돌려 놨네. 등돌려 놓고 이렇게 예뻐요. 비 오고 우중충하고 막 이러다가도 해가 나면 이렇게 꽃이 피니까 아 캔디 제라늄 캔디처럼 생겼나? 아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풍노초 이렇게 이쁘게 컸어요. 이렇게 꽃이 똑같아. 예뻐요. 이거나 저거나 꽃이 똑같은 것 같은데 꽃 색깔이 모양도 똑같아. 줄무늬 핑크의 줄무늬 이것도 핑크의 줄무늬. 요즘에 해가 안 나가지고 제라늄이 꽃이 부실해서 아이 어떻게 해야 소사라 완전 노래예요. 노래 아 좋아. 이것만으로도 만족. 베고니아 꽃이 있고 카틀레아 꽃도 있고 이렇게 베고니아 꽃이 풍성해졌고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풀처럼 꽃이 점점 커져. 좋아. 이제 자리 잡았다는 얘기지. 그 조그만 거
다 줄기 잘랐더니 조그만 게 다 이렇게 커서 잘 크고 있어요. 그 잘랐던 것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내리고 꽃을 피워주니까 좋고 다 뿌리 내렸어 이거. 좋아 좋아. 이렇게 이것도 화분에서 옮겨줘야 되는데 아이고 일거리네 일거리. 일거리 좋아요. 일을 해야지 되니까 움직여야 돼. 어거지라도 움직여야 그게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자 움직입시다. 좋아요 좋아. 우중충 또 저 비구름 몰려왔다. 어휴 비구름 몰려왔어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아이들하고 쇼핑센터 갔다 왔는데 다들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이지만은 갔다 오면은 빨간불켜지지 마라 안전한 곳이어라 노래 불러요. 이게 아 다음 주 이번 주 지나면 2월 1일 다음 주 아 2월 1일날 애들 새 학기가 새 학년이 시작하고 새 학기 시작하는데 아라가 아 처음 이제는 학교에 킨디 학교 간다고 이모가 구두 사준다고 교복에 필요한 학교 구두와 스포츠와 세상에 또 맘에 든다고 신발을 3개 구두 2개 운동화 하나 이렇게 하는데 300불 써. 아이고 아이고 이래서 돈 보니까 그냥 뒷바라지하지 애들 아이고 교복 사는데만 막 그냥 세트로 사는데 한 500불 쓰더니 여기도 교복이 있고 학비 무료라고 하지만은 아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애들 쓰는 거 보면 겁나겠어요. 신발은 구두 하나만 사면 되는데 마음에 드는 거 있다고 가벼운 거 신어야 되는 거 하고 또 마음에 드는 게 다행히도 한 사이즈 큰 거라 에이 다음 학기에 또 신기지 싶어서 구두 두 개 스포츠 있는 데는 운동화 신어야 되니까 여긴 다 까망이에요. 까만 구두 까만 운동화 이게 나이니까 색깔이 있으면 안 돼. 그걸 또 지켜야 돼 또. 그래서 그거 사고 신나게 아 또 쇼핑하고 딸 둘이 쇼핑하고 들어왔어요. 좋아 좋아 이렇게 주말이 갑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은 애들도 다 학교로 가요. 나가서 K마트 쇼핑하는 동안에 여기 세일 1달러 얼른 집어오지. 30개 구멍이 없는 건데 구멍을 뚫었어요. 와서 너미손이 구멍을 뚫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뭐 1달러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자자 이렇게 쌀 때 세일할 때 사나요. 30개니까 적당히 또 쓸만 하겠지 또. 기회를 잡아라. 좋아요.